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 영상 준비했고요. 머리 반 나눠서 양쪽에서 묶어줄게요. 오른쪽 머리 사이에 왼쪽 머리 그대로 넣어서 빼줄게요.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빼준 다음에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양쪽에서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끝머리 안쪽으로 넣어서 6핀이나 7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 고무줄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악세사리로 포인트로 가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번째 머리 해볼게요. 가운데 부분 묶어주면서 이렇게 반만 빼줄게요. 반만 빼주는 길이는 남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머리 빠지지 않게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반 나눠서 왼쪽 머리부터 그대로 머리 감싼 것처럼 돌려서 고무줄로 묶어주면서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돼요. 삐져나온 머리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머리도 그대로 머리 감싸는 것처럼 해주시고 머리끈이나 고무줄 이용해서 묶어주면서 반만 빼주시면 돼요. 머리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실 때 삐져나온 머리만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준 다음에 실핀이나 6핀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끝부분 고무줄로 묶어준 상태에서 가운데 공간 사이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오른쪽 머리 가운데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묶어주셔도 예쁘고요. 남은 머리 벌려서 위쪽만 끝부분 접어서 실핀이나 6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직캡핀으로 고정해서 마무리해 주세요.